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예? 거뜬하게 하거든요. 2시간? 아니 이걸 2시간이나 하신다고요? 보여드려야지. 백문이 불여일견. 아, 근데 2시간이면은 시작! 이어 이렇게 시작된 주인공만의 방구석 아령 운동. 아주 센 경남 마사지 이렇게 나네요. 어, 근데 또 노래하세요? 사랑하는 조영필 형님의 노래를 벗삼으니 더욱 후끈 달아오르는 열기. 아니, 복근 뭐 단련시킨다고 뭐 이렇게 배를 뭐 하는 건 있지만. 뭐 살짝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무것도 아니, 이제 시작이에요. 그렇게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. 안 힘드세요? 운동이 힘들지 않으면 운동이 아니잖아요. 주인공 가라사대 건강을 위해서라면 고청에 못 이어져라. 고마워. 네. 네. 와, 2시간. 네, 좀 기지개 스트레칭도 좀 해주고. 무려 1시간 33분 동안 이어진 운동. 아. 대단하다, 대단해. 땀이. 와. 근데 네. 운동이 엄청 될 것 같아요. 흠뻑 젖을 정도의 열정에. 아이고, 몸은 괜찮으시려나? 네, 다친 데 없어요. 보여드릴게요. 그렇게나 쳐댔는데 괜찮다고요? 에휴, 설마. 멍 안 들어요? 정말 야, 타격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뽀얀 아, 몸. 이게 신기한데. 잠깐 목이 빨간데요. 아니, 앞부분이 빨갛지. 쇄골 있는데 요 앞부분이 좀 튀어나와서 그런데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. 저만의 비법이 있어가지고 괜찮아요. 안전하고. 비법이요? 아령을 들 때만 힘을 주고 놀 때는 중력의 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. 팔 힘으로 아령을 들어 올린 후 내릴 땐 아령이 흔들리지 않게만 잡아줘. 중력의 힘으로 치는 게 포인트. 그리고 내 몸이 아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. 배에 힘을 줘서 필요 이상 충격을 줄여줘야 해요. 이게 바로 부상 없이 안전하게 10년을 보내온 내공일이었다.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그리고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. 아, 1시간에 3600초니까 10,000번 정도 한다고 아, 보시면 되죠.